통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좀 세배를 드려야 되나요? 자,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한번 같이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칵테일은요, 또 저만의 약간 오늘은 핏살기 칵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핏살기 칵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핏살기 칵테일은 사실 뭐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만들기도 편해요. 하지만 많이 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가 핏살기 칵테일을 만들어 줄 건데 이 핏살기 칵테일 바로 이름은 GD예요. GD. G-Dragon? 이름이 너무 이쁘고 너무 세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칵테일 이름이 그린 드래곤인데 그냥 약자를 따서 그냥 GD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G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빅뱅 그룹의 GD 있죠. 그래서 그 멋진 그런 GD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 칵테일을 많이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남자분들도 이 칵테일을 자기가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GD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디서 절대 꿀리지 않는 칵테일 GD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의 레시피는요. GD 약자니까 그린 드래곤이에요. 그린 드래곤. 자, 일요일 베이스에다가 독한 럼 베이스에 미도리의 라임 주스예요. 일요일 1과 4분의 1 온스, 그 다음에 미도리 2분의 1 온스, 그 다음에 라임 주스 4분의 3 온스. 이게 바로 이 세 개만 섞어서 만들면, 그냥 빌드에서 만들면 그린 드래곤이에요. 알코올이 너무 독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미도리 맛이 더 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도리를 4분의 3 온스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나는 뭐 라임 주스의 상큼한 맛도 더 좋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럼 1과 4분의 1 온스, 그 다음에 미도리 4분의 3, 라임 주스 4분의 3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과 4분의 1에 2분의 1, 2분의 1, 15ml, 15ml씩 넣는 걸 좋아해요. 그럼 자, 한번 그린 드래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코스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올드 패션 글라스라든가 하이볼 글라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먼저 얼음을 넣도록 할게요. 뭐 칵테일 들어가는 재료도 간단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는 이게 필살기 칵테일이냐 라고 하냐면요, 칵테일 이름, 그 칵테일이라는 게 맛도 중요하고 어떤 모양새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되게 이름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이밍을 제가 한 건데 그 네이밍 때문에 칵테일이 터지게 됐거든요. 이 GD, 그러니까 뭐 GD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다 호기심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이건 뭐길래? 이 GD가 뭐야? 또 내년 GD 이게 어떤 칵테일이 이러면서 손님들이 많이 먹게 되는데 사실 이 칵테일은 너무 독해요. 근데 손님들이 이 칵테일을 너무 먹다 보니까, 너무 이 칵테일 찾다 보니까 제가 그린 드래곤 시리즈를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메뉴판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메뉴판인데 리그 오브 G 드래곤이라고 그래가지고 G 드래곤의 시리즈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린 드래곤, 뭐 레드 스콜피언, 블루 드래곤, 뭐 블랙 드래곤, 실버 드래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블랙 맘바, 키스 오브 뱀파이어, 치오이엑스, 실버 드래곤, 마이 에미, 뭐 빡친데이, 하웨이 투 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드래곤 시리즈를 칵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이거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해요. 뭐랄까, 나는 술 잘 먹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약간 술 허세 부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 한 6잔 먹으면 손님들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6잔 먹으면 손님들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허세로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은 어떤 남자 손님이, 약간 통통한 남자 손님이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지드령을 먹더만 이거 맛있다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한 잔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손님한테 경고를 했어요. 이거 한 6잔 먹으면 힘들 텐데, 위험할 텐데 그랬는데 자기는 술을 너무 잘 먹어도 이걸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한, 제가 생각하는 이거 지드령은 뭐 레드스크로피엔 해가지고 한 7잔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친구가 집에 갔어요. 갔는데 다음날 이 친구가 7시에 가게 오픈하자마자 다시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가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형 나 어제 여기 어제 가방 놓고 간 거 있는데 가방 놓고 간 같은데 가방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어제 가방 메고 갔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이런 시리즈를, G 드래곤 시리즈를 한 6잔 7잔 먹고 얘가 집 밖에 나갔는데 어디서 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실린 파출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실린 파출소에서 일어나고 가방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는 가방 찾으러 저희 가게 찾아왔어요. 다음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또 한 번은 경상도에서 어떤 남자가 왔는데 키도 작고 좀 말른 남자인 거예요. 이렇게 저보다 더 말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문할 때부터 약간 허세끼가 좀 있더라고요. 약간 목소리도 세고 막 허세를 좀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술을 잘 마신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역시나 이거를 먹었는데, 드래곤 시리즈를 먹었는데, 이거 먹고 이 친구가 6잔, 7잔 먹고 집에 갔거든요. 그랬는데 다음날 정말 좀 무섭게 생긴 남자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저희 가게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 무섭게 생긴 친구가 약간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약간 겁을 주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통이 터져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어제 여기 가게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자기 말로는 뻑치기를 당했대요. 뻑치기를 당하고 기억이 없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상처가 생겼고 자기 어제 여기 몇 시 갔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폭행을 당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가 취해서 넘어져서 다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막 바에 가가지고 독한 술 먹으면서 허세 부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가방 찾아던 친구, 제가 그 친구 닉네임을 붙여준 게 바로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그 친구 보면 제가 맨날 야 드래곤 왔어, 야 드래곤 그러는데 그 친구는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해, 닉네임을 좋아해요. 그리고 손님들 뭐 용문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드래곤이라는 닉네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 드래곤, 야, 유튜브 보고 있으면 너 알지? 네가 해야 되는지 구독, 좋아요 눌러야 돼, 알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수다 그만 떨고 제가 드래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잔에다가 얼음을 채우고, 아까 혹시나 이제 물기가 있을까 싶어서 물기를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직어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론디아지 1월 럼, 1월 럼이고요. 75.5도짜리 럼이에요. 1과 2, 4분의 1온스. 저 드래곤 시리즈는 다 이거 베이스예요. 이거 베이스니까 먹고 죽겠죠. 자, 그런 다음에 미도리의 그린 이거 15ml. 그 다음에 상큼한 지륵수 라임 주스 이거 15ml.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미도리 맛을 더 원해, 라임 주스를 더 맛을 원해 그러면은 4분의 1온스씩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레시피는 끝났어요. 자, 끝났고, 자, 바스푼으로 이렇게 딱 저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터를 해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체리 3개 꼽아주시면 되고요. 체리 3개랑 레드 스틱 하나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칵테일 이름은 바로 그린 드래곤, G드래곤. 네. 자, 제가 새가 되자마자 엄청난 독한 칵테일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이거 그린 드래곤, 자, 색깔 후레쉬를 한번 켜가지고 색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 네, 색깔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그린 드래곤 GD입니다. 자, 여러분들 홈텐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레시피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저희 메뉴판에 있는 것처럼 레드 스콜피언, 뭐 블랙 드래곤, 실버 드래곤, 블랙 맘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걸 드셔보시려면 저희 가게에 와서 한번 드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올해 안에도 여러분들 2021년 희망찬 21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또 항상 저 통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